먹을 거 줘야 돼요. 먹을 거 줘야 돼요. 먹을 거 줘야 돼요. 그래, 너 이거, 이거 얘. 혹시 몰라서 준비한 사탕수수. 우와. 야. 오, 진짜 코로 먹어. 사탕 하다가 대부분 길이야 이거. 사탕.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우와. 와!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봐. 너무 무서워요. 와. 아니 이걸 사람들이 아직 이게 동물원이 아니에요. 여기가 지금 그냥 자연의 지금 코끼리가 우리는 동네에서 남은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때가 있어. 근데 얘는 지금 코끼리야. 어, 그럼 더 우와. 우와. 진짜 크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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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대로 가긴 아쉽더라고요. 훈련시킨 코끼리가 아니고 그냥 야생 코끼리야. 야생이 있냐? 이렇게 가까이서 코끼리 볼 날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?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야생 코끼리는 먹이를 찾아 이렇게 도로로 나온다고 합니다. 와, 아, 진짜 저, 와, 저 코끼리 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처음이에요. 이곳에선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. 언제 어디서 코끼리가 나올지 몰라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건 기본. 간식도 챙겨야 합니다. 여기 현지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하시면 원래 되게 빵빵거리고 막 동물 나타나고 그러잖아요.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죠, 그러세요. 어, 잠깐, 나도, 나도. 나도. 와. 진짜 존경심을 표현한다. That's a big elephant. Big one. 너무 웅장하다. 진짜로 콩알 만드는 거, 이 세계에서 콩알 만드는 게 여기서 존재하는 거야. 진짜 진짜 크다 너. KBS